나 지금 수학 가야 돼. 가기 싫어 죽겠어. 클럽? 몇 시에? 이정아. 그럼 좀 더 다시 전화할게. 이정아, 너 오늘 수업이 따르지 않았어? 엄마. 응? 나 몸살 난 것 같아. 몸도 으슬으슬 추고 머리도 아프고. 정말? 응. 너무 아파. 아파 죽겠어. 너무 무리해서 연습을 했나 봐. 몸살이 나서 끙끙 앓고 있어. 어떡하니? 오늘 수업은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그러네. 그래? 그럼 할 수 없지 뭐. 알았어. 그래. 안녕하세요. 왔어? 이정은 씨는요? 오늘은 아파서 못 온대. 아, 그럼 오늘 수업은? 숙제는 해왔어? 네. 어디 한번 볼까? 얼마나 잘해왔는지? 아주머니, 여기서 뭐 하세요? 이제 문 닫을 시간 다 됐네요. 그만 일어나세요. 어쩌려고 이 사단을 만들었나. 박봉만 아이고 이 물색 없는 놈. 아유. 찬아 아빠. 형수님. 성미령 집 어디예요? 예? 아유 형수님. 아 설마 아직도 의심하시는 거예요? 아 그럴 일 절대 없어요. 아니라니까요. 성미령 집 어디예요? 좀 찾아가게요. 형수님. 애들 아빠 최근에도 송미령 만났죠? 네? 만난 적 있냐고요. 그래요? 아니에요. 아 그럴 리가요. 그러지 말 마세요. 아유 형수님. 그 여자 얼마 전에 애들 아빠 모셔놓은 데서도 만났어요. 저는 거기 왜 송미령이가 왔나 그랬어요. 형님이에요? 정말이에요? 두 사람 계속 만났던 거예요. 나 모르게, 그쵸?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나 이제 찬 아빠 말은 하나도 못 믿겠어요. 형이야! 아유, 형수님! 네? 아유, 형수님! 아, 형수님! 한겨울이었어요. 그 애를 떠나보내고 집에 돌아왔더니 방 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. 시중엔 돈도 한 푼 없었고.